인생이야? 자식까지 데리고 시집 왔으면 전처 자식한테 잘해야지. 아무 일 없는데 어린 것들이 도망 나와?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. 내 말 틀렸어요? 입 달렸으면 말해봐요.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구만 어째 앞뒤 안 맞는 소리래? 야 지금 뭐 하는 거예요? 엄마 그 예쁜애 아니야? 세상 참 좁네. 웬수는 왜 나무다리에서 만난다더니? 요즘 웬수는 경찰서에서 만나나 보네. 네가 뭔데 남의 자식한테 큰 소리야? 큰 소리 칠만 하니까 치지. 우리 조서방이랑 애들이랑 살 땐 그런 일 없었는데 그 집 딸이 들어오고 나부터 왜 이러냐고. 우리 조서방? 이혼한 지가 언젠데 아직도 우리 조서방이야? 앞뒤 구분도 못하는 예쁜 애 같은 이라고 남의 집 일에 뭐하러 쫓아와서 오지랖이야? 할만 하니까 한다. 왜? 내 귀한 손주도 개엄마한테 구박받는데 너 같으면 가만히 있겠냐? 누가 구박을 했다 그래? 두 분 조용히 하세요. 우리 딸이 얼마나 속 썩는 줄 알아? 남의 자식 키우기가 쉬워? 남의 자식 못 키우겠으면 덤비질 말았어야지. 애들이 오죽해야지. 버르장머리도 없이 말이야. 엄마 제발. 다시 말해봐. 지금 뭐라 그랬어? 버르장머리 없다고 그랬다. 왜? 안 그래도 걔 몸 밑에 구박받느라 불쌍해 죽겠는 애들 보고 뭐? 이 예팬 내가 뭐? 이